속의 마지막 레이스. 저기 잠시만요. 조이카 그랑프리 최종 결승전 전야제를 빛내기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승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야 차현도, 너 진짜? 내 말 안 끝났는데 왜 잘라? 오빠는 말이 너무 길잖아. 어? 그새 만두 다 식어버릴까봐 그랬지. 아이, 뭐가 어째?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만두보다도 못하다 이거냐? 어? 오금성, 너 뭐하냐? 만두 안 먹으면 내가 다 먹어버린다. 아, 최종 결승전에 나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많이 분했던 모양이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 기분 알지. 나도 같은 심정이었거든. 너보단 초이카를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와서 최종 결승전에도 못 나가고 완전 분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크리스틴한테 초이카를 가르쳐준 건 난데 나보다 더 실력이 좋아져서 결승까지 나갔다니. 물론 기분은 좋지. 그치만 분하다고. 제가 포인트를 전부 다 분석해봤는데요, 홍주 누나랑 테리 형 그리고 금성이 형도 충분히 최종 결승전에 나갈 수 있었어요. 누나랑 형들이 포인트를 못 딴 건 알다시피 다크 솔저스 때문이에요. 그 녀석들의 반칙 때문에 탈락한 레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요. 그래 맞아! 바로가 말한 대로 놈들이 반칙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 다 최종 결승전에 나갔을 거야! 신아... 정직하게 싸우는 우리 같은 바이터들이 억울하게 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 각오하라 그래! 내일은 꼭 다크 솔저스! 서세인 그 녀석을 이겨서 봄때를 보여줄 테니까! 내일 경기 때문에 그러니? 네? 초이카 코리아 그랑프리에 참가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정남이랑 영식이가 말해줬거든. 그동안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출전했던 레이스를 전부 다 보고 있었지. 형들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네 꿈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이구나. 아버지, 내일은 경기장에 응원하러 가마.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싸워라. 네. 유나야, 미안하다. 네가 경기장에 오면 곤란하거든. 난 무슨 짓을 해서든 이겨야만 해. 반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이카 코리아 그랑프리 최종 결승전! 예고한 대로 여기는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태풍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경기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기장엔 이미 결승전다운 멋진 서킷 레이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가라, 자신! 제피로스 드리프트! 어? 와우! 제피로스 호크! 멋진 드리프트를 선보이며 가운데 쪽으로 라인을 변경했습니다! 왜 무덤으로 뛰어들지? 잡아먹혀도 상관없단 건가? 누가 잡아먹힐지 전광판을 한번 보라고. 어? 저건! 여러분은 지금 제피로스 호크가 찍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와우! 퍼펙트! 초소형 카메라 열일하고 있습니다요, 크리스님! 집사 리가 밤새서 만들었더라고. 뭐, 주행용으로 달아놓은 거긴 하지만. 카메라 무게 때문에 자체가 엄청 무거울 텐데 왜 그런 짓을? 승부를 낼 마음이 없다거나 포기한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이긴다고 해도 우승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난 자신과 전우코를 돕기로 결심했다. 우린 같은 팀이니까. 뭐? 야. 크리스. 너희들도 말이야,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없겠지. 뭐? 태풍인가? 벗어난다고 하지 않았었나? 스톤밤! 윈드캐치! 점프! 스킬이 발동하는 제트 스톤밤! 섀도우 베이무스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왜 그랬지? 승부를 내기 위해서! 난 너랑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고 싶다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고마울 줄 알았나? 내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